한국 전쟁 때 각국에서 참전한 유엔군 참전용사의 후손들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유엔 기념공원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하고 전쟁의 고통과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전쟁 유엔군 참전용사의 후손이 대학생 19살 브라이스 씨. 미국 미네소타주에 사는 브라이스 씨는 한국 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대학생 손자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할아버지를 대신해 한국을 찾은 것입니다. 유엔 용사들의 넋이 안장된 유엔 기념공원을 찬찬히 둘러보고 추모제도 참여한 브라이스 씨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Shows me what my grandpa fought for when he came over here in the 50s and it was just moving and I feel honored to be part of it. 브라이스 씨의 할아버지 앤토니 씨는 1952년 한국 전쟁 당시 통신병으로 참전했습니다. 최대 격전지였던 철의 삼각지 전투에도 투입됐던 앤토니 씨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한국에 있는 손자에게 전화로 당시에 생생했던 기억을 전했습니다. So we can repair them. So we actually what we did, we kind of invented a cable. 정전 60주년을 기념해 브라이스 씨처럼 미국과 터키, 태국에서 유엔 참전용사 후손들 8명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부산 지역 대학생 8명과 함께 부산 박물관, 범어사 등지를 둘러보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6.25 전쟁 참전용사 후손들에게는 이번 부산 방문이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